디자인을 업으로 한 지 30년 가까이 됩니다. 디자이너로서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디자인은 힘이 있고 디자인의 가장 큰 힘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속도로나 도로를 달리다 보면 컬러로 되어 있는 유도선을 보실 겁니다. 이런 도로 위에 칠해져 있는 컬러 유도선은 분기점이나 나들목 같은 갈림길에서 운전자에게 진출 경로를 미리 인지시켜주고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017년 고속도로 분기점과 나들목 76곳에 설치 전후 사고 분석을 한 결과 교통사고가 약 31%나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고지서도 있습니다. 2011년도 만들어져 시범 적용된 에너지 절약 고지서가 바로 그것인데요. 보통 아파트 단지의 우편함에 고지서가 꽂혀 있을 때 빨간색이 보이는 집들이 있고 초록색이 보이는 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빨간색이 꽂혀 있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각적 피드백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유도하는 디자인이었던 것입니다. 600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 적용했더니 10% 전기가 절약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흔히 넛지의 좋은 사례로 넛지라는 것은 옆구리를 쿡 찌르다라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한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법규, 에너지 절약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 현상을 디자인을 이용해 개선하는 일련의 행위와 그 결과물을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 문제라는 것을 꼭 디자인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디자인 방법과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시재생 사례로 손꼽히는 뉴욕 첼시 지구에 위치한 하이라인 파크가 그 과정을 보면 문제 해결 디자인 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산되는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유산이라는 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당시의 하이라인은 좀 부정적인 견해가 컸었습니다.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오래 방치되어져서 흉물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민 주도형으로 아주 창의적인 장소가 되었고 지금은 뉴욕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매혹적인 장소로 주민들과 여행객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창의적인 디자인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은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과정 자체가 결과에 포함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이 됩니다. 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잘 활용한 세계적인 혁신 기업으로 미국의 아이데오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데오는 혁신적인 디자인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2000년대 이후 디자인 기업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져서 코어업을 하고 있는 혁신 기업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데오에서 미국 북동부를 운행하는 아셀라 고속철도를 만들면서 새로운 객실 디자인을 의뢰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귀찮다 또는 아유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것은 타기 이전의 과정과 타고 난 뒤에 그리고 내리고 난 뒤에 이 모든 과정들이 탄다라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데오가 접근한 것은 기차를 타는 과정을 분리해 봤더니 총 10단계의 과정이 나왔고 이 10단계의 모든 과정을 고객 여정 맵이라고 하는 형태의 방법을 통해서 파악하고 디자인의 개념을 객실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개념을 디자인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다른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이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의 모든 여정들을 파악하고 그 여정이 기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차 여행 경험을 디자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1세기 철도교통의 새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될 정도로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산업은 서비스 산업이 대세인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데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고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형태로 뭔가를 꼭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 다양한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 아이데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업의 CSV는 기업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되어 지역사회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CJ대한통운에서 실시했던 실버택배 사업이 되게 좋은 사례인데요. 기존의 물류라고 하는 자기들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 안에서 지역 단위의 물류 시스템을 만들고 그 지역에 계신 노인들을 통해서 마지막 배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지역 단위 아파트면 아파트 또 특정한 지역에 물건을 다 내려놓고 나면 지역 어르신들이 이제 마지막 목적지까지 택배를 이제 배송하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었고요. 이런 사업 모델은 노인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게 해서 빈곤을 좀 어느 정도 해소했고요. CJ대한통운 입장에서도 마지막까지 배송을 하지 않게 돼서 많은 양들의 배송을 할 수 있는 양쪽 모두가 이득이 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인정을 받아서 UN에서 130여 개국 정부 대표들에게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유가치 창출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을 활용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경영 활동입니다. 융합된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사회가 별도일 수 없는데 기존의 CSR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단발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단발성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업의 핵심 역량이나 비즈니스 모델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CSV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핵심 역량과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이고 굉장히 융합되어져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에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개선하거나 또 주택가 골목에도 분리배출을 위한 자원순환역을 설치하고 무엇보다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항상 버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온 것을 버리는 것과 배출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인식과 행동이 변화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배출 공간 옆에 수세전을 두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위생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영국의 디자인 카운슬인데요. 국가 주도로 설립되어 영국 무역투자청과 더불어 영국 디자인 산업을 주도해오고 있습니다. 1979년 총리로 임명된 대처는 IMF 금융위기에 빠진 영국을 구출하고자 영국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을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디자이노믹스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영국병은 일자리 문제나 지역 갈등 문제,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디자인을 활용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디자인을 활용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디자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디자인 지능기관은 영국의 디자인 카운실을 모델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에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은 특별하게 서울디자인재단이라는 곳은 도시 단위의 사회 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고척동에 있는 고척 스카이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니버셜 디자인 기반으로 안전 안심 디자인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척돔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가진 방문객들도 문제없이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신체적인 불평등이나 이런 거 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디자인 뭐 이런 개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 역시 유니버셜 디자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고요. 연령이나 또 성별,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시설이나 또 장소, 제품 등 다양한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디자인이거나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건축물 또 사설건축물에서도 유니버셜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세련되게 해결안을 전달하는 것이 디자인이 잘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모두가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창의적인 문제해결 디자인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더 나은 단계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디자인은 창의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